자, 오케이. 부캐 파치 파밍으로 얻은 나이프 리치업.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국민 칼 나타 나이프에다가 이제 나이프 리치업 여기 읽어보시면은 장착한 근접 무기의 기본 공격 사거리 10 증가.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컬고 해박아도 10 증가, 타고 해박아도 10 증가, 나타 해박아도 10 증가, 기칼 해박아도 10 증가인데 봅시다. 일단은 파츠 받기 전에 리치를 일단은 아지트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 리치 받고 나서 리치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자, 나타 들고. 자, 일반 좀비, 이제 좀비 제트에서 일반 좀비 상대를 많이 하니까 일종으로 보겠습니다. 자, 무적 키고. 이제 딱 여기 스폰된 데서 최대한 멀리서 찌른 다음에 여기서 총 쏘는 식으로 한번 갈게요. 완전 직선으로. 딱 직선 서가지고. 딱 한이 정도 찌르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맞고, 뒤에. 여기 맞고. 여기 막, 생각보다 조금 길다 나타가. 확실히 좀비 안 움직인 상태에서 찌르니까. 오케이, 여기가 거의 최대 같은데, 다시 한번. 조금만 뒤로. 더 뒤로. 이건 안 맞고, 완전 미세하게 쉬프트 눌러 앉아서 오케이. 더 미세하게. 오케이, 딱 여기다. 자, 정확하게 나타 리치. 자,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2m인데, 요거는 솔직히 그거니까. 자, 여기 딱 스폰된 지점에서 정확하게 중간이다. 거의 뭐 정확하죠? 이 정도면? 좀 거의 정확하게 중앙 위치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중앙 되겠습니다. 위치 외워주시고요. 다시 한이 정도 서서 치르면 맞고요. 안 맞고요. 자, 저장하시고 여러분들, 자, 위치 저장. 오케이. 자, 리치업 4티어 넣었고요. 자, 일단 위치부터 봅시다. 아까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정확히 중앙에 살짝 왼쪽. 인정하십니까? 딱이 정도였죠? 딱 정확하게 이 정도 맞지? 이 정도면 딱 정확하지? 살짝 여기긴 한데, 오케이. 일단은, 여쯤에서 맞는지, 조금 욕심인데, 여기서 맞는지 볼게요. 조금 욕심인데. 이거 안 맞습니다. 너무 욕심이죠, 이거는. 너무 욕심이었어. 일단은, 그 다음에 이번엔 중앙 정도. 어쯤에서, 이쯤에서. 찍혀요. 오, 야, 이거 찍혀? 찍혀? 일단 확실하게, 이 정도 확실하게 늘어난 게 맞아, 일단. 더 뒤로. 야, 여기서 중앙, 여기로. 딱 여기로, 여기. 이거 안 찍힙니다. 이거 안 찍혀요. 이 정도. 에? 이게 안 찍힌다고? 조금만 더 앞으로. 여기, 나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긴데. 여긴데. 실전감 아마 차이가 좀날 거야, 실전감은. 이거는 오히려 실전감은 더 차이 나지. 잠시만요. 좀비 제트라 가정을 하고, 나 실전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실전이라 생각하고, 이게. 근데 아마 혼자서 때리진 못할 거야. 야, 긴게 일단은 체감은 나긴 나는데, 이거는 근데 실전 가서 써봐야 할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4티어입니다. 야, 길어. 야, 길어. 다 보여, 이게. 긴게 보여. 긴게 보여, 여러분들. 나타를 몇번 이제 좀비 제트 써보신 분들은 딱 체감이 올 거야. 이게 긴게 느껴져요, 찌를 때. 긴게 느껴지긴 하는데, 요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4티어잖아. 님들아, 이거 3티어, 4티어, 5티어, 6티어 수치가 어떻게 돼요? 야, 길어. 이 정도면 긴 거야. 데미지 차이는 없고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늘어났어요. 확실하게 꽤 늘어난 편이야. 여기서 더 늘어나면은 너무 좀 너무 너무 칼빵치기가 쉬워져가지고 좀빡 애매해져. Check it out.